자, 39번도 한 줄로 요약하면 무슨 이야기다? 성경을 결정하기는 복잡하나 질문 과거와 달리 성경에 있어서 정의가 완벽하지 않은 상의 성도 있다. 변화의 영향을 미치나 과연 인간아이는 특이하고 개인적 성의 부분이 아니다. 자, 내용 요약한 거 3단계로 첫 번째 내용 어떤 내용이다? 성경 연구는 성경과 결정 이런 사이에 복잡한 관계에 대해 있습니다. 문화에 따라 여성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의 차이가 있다. 알수 있는 내용이지요? 두 번째 어떤 내용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전 세대보다는 역할과 역할을 분리하지 못한 상황이 더 커져 있다. 사실이지요? 세 번째 내용 어떤 내용이다? 남녀 차별화 갈등, 남성 여성 내 차별화 갈등, 집단 내 차별 등을 금지하는 방금 차별과 갈등의 동기를 과도하게 예방시키지 말고 개인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자, 핵심 어휘 봅시다. 젠더는 성공. 컨플릭트 스타일스는 케어링 X result from Y 그러면 무슨 뜻이다? 여기서 Y는 원인입니다. 원인. X는 Y로부터 생긴 결과이다. 여기서는 Y가 원인이고 X가 결과입니다. 5번의 X result in Y 그러면 여기서는 Y가 결과예요. X가 원인이고, 그래서 X는 Y를 결과로 낳다. X는 결과적으로 Y라는 결과를 낳는다. 6번은 뭐 정확히 나오는 거죠. AJSP, 원급 비교급이지? B만큼 A하다. B만큼 A하다 합니다. B만큼 A하다. 그 다음에 variability 무슨 뜻이다? variability 이거는 차이죠, 차이. variability 차이. 갭도 격차, 그것도. 그 다음에 assertiveness는 여기 이제 assert라는 단어만 따로 쓰면 주장하다라는 동사로 쓰이지 assert가 자 우리 30, 이 39번에 등장하는 주요 문법을 보겠습니다. 명사절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명사절을 이어주는 연결 사태 이거는 뭐 거의 모든 질문에서 다 등장하는 거지. suggest that 이하의 완전한 문장을 제안하다 또는 나타내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적인 관계대명사 in which가 나왔는데 from socialization process 사회화 과정으로부터 근데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 which 이후에 주어가 동사하고 and 병렬 나왔습니다. 또 주어가 동사하는 그런 사회화 과정으로부터 이렇게 전치사의 목적격으로 쓰인 관계대명사. 여기 이제 위치 앞에 인을 빼버리면 그 인이 뒤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요? 이해해요? 관계대명사와 전치사의 목적격일 때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어요. 목적격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치사는 다시 뒤로 가야 된다. 그거 좀 조심하면 되고. 자, 3번에도 병렬 구조가 나왔네요. A as well as B에서 A와 B는 병렬이지요. A as well as B는 B뿐 아니라 A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지. 남자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여성들 사이에서도 그게 병렬이고 앞에 어몽 뒤에도 어몽 나온 거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and 앞에 to avoid하고 뒤에 to consider 이런 병렬에서는 대체로 뒤에 and 뒤에 to를 안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럴 때 2 플러스 동사원형 1 and 동사원형 2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데 여긴 투 부정사를 각각 완벽한 모양을 갖춰서 썼다는 거는 두 개를 별개로 본 거예요. 이런 형태의 병렬 구조 조심해라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관계부사 how 선행사가 the way일 때 관계부사는 반드시 생략해야 됩니다. 자, affect는 영향을 끼치다 그런 말이고 the way가 방식이지요. 어떤 방식이냐면 사람들이 동사 1, 동사 2, and 동사 3 하는 그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 그런 말인데 여기다 관계부사를 더 way 다음에 대신 쓸 수 있어요. 하지만 how를 쓰면 안 된다. 더 way how 이런 표현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라고? 아니요. 더 way 다음에 대쓸 수 있고요. 더 way를 아예 생략해버리면 그냥 how만 쓰면 돼요. 더 way how만 같이 붙여 쓰지 않으면 된다 이거지. 더 way를 쓰고 생략하고 뒤에 주어 동사 써도 되고 더 way that 써도 되고 더 way를 생략하고 그냥 how 이거를 집어넣어도 된다.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자, 가볼게요. Gender research shows a complex relationship. 성별 연구가 복잡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대. Between gender and conflict style. 자, 성별과 갈등 유형 사이에 복잡한 관계를 성별 연구가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성, 여성 사이에 복잡한 관계 있는 거 알고 있죠? 갈등의 유형도 되게 다양한 거 알고 있지, 그렇죠? 대체로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성차별이라고 했을 때 남자가 여성을 열등하게 취급하는 것 쪽으로 많이 인식되어 왔잖아, 그렇지? 요새는 거꾸로 오히려 남자들이 여성에 의해서 역성차별을 당한다. 그런 인식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갈등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한 거야. 왜 그 여성 그 스포츠 그 선수들이 왜 핫팬티 같은 걸 입어야 되느냐? 그런 남자들만큼 동해를 인근을 되지 않느냐? 그렇지.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고. 유리천장이라고 하죠, 유리천장. 깨지지 않는 거지, 잘. 그 남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왜 군대를 꼭 남자만 가냐. 그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남자들 다 가거든요. 이스라엘은. 그 남자가 군대를 갔다 오는 사이에 군대에서 버린 그 청춘의 시간들은 뭐로 보상받냐. 그 옛날에 그래가지고 공무원 시험 보거나 그럴 때 가산점을 줬거든. 근데 여자들이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갈 수가 없는 걸 별 뽑질 않으니까 그 남자들 어차피 갔다 와야 되는 걸 갔다 오는 걸 점수를 줘버리면 공무원 또 무슨 교원 그 선발고사에서 가산점 줘버리면 여자들이 거의 그 합격할 점수가 안 나온대요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가산점이 없어진 거야 가산점 없어지니까 대부분이 또 여성들이 또 합격을 하네. 그러니까 갈등의 유형이 굉장히 많죠. 어쨌든 이런 성별 사이나 성별과 갈등의 유형 사이 뭐가 있나를 연구해 보니까 아주 복잡한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각자 다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각자 다 아, 이건 미안한 부분이네 싶은 부분이 있는 거죠.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 오지만은 사실 아이를 낳고 때 고통을 당하는 것도 여자가 아니냐. 그치? 그때 여자가 하면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보상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 특별히. 그러니까 복잡하긴 복잡하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some research, 어떤 조사는 그 결과가 that 이하를 나타내 주더라라는 거예요. 뭘 나타내 주느냐, 어떤 조사 결과는 Women from Western cultures, 서양 문화 출신의 여성들은 tend to be more caring than men. 남자들보다는 더욱 더
케어링, 남을 보살피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경향이 어쩌면 몸으로부터 생긴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애정어린 존재냐? 이건 사회화 과정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 말인데 어떤 사회화 과정이냐 하면은 여성들이 그들의 가족들을 돌보도록 권장을 받은, 남자들은 경쟁적인 그 직업 환경에서 성공을 하도록 권장을 받은 그런 사회화 과정의 결과일 수도 있다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지금 서양의 경향을 보니까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다정한 애정어린 그런 경향이 있는데, 왜냐? 아니, 남자는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이, 여자는 집에서 아이들 돌보고 살림하는 사람이잖아. 이게 서양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여자들은 가족들을 돌보는 쪽을 잘 하도록 계속 격려를 받은 거고, 남자는 거친 이 직업의 세계에서 성공을 하도록 그렇게 격려를 계속 받은 그런 사회화의 과정의 결과로 여자가 더 다정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그런 얘기야. 자, 주어진 문장. 그러나, we live in a society. 우리가 지금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느냐 하면은 성 역할과 경계가 not as strict as in prior generation, 이전 세대에서만큼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지요. 당연히 이전 세대, 너의 아버지의 세대는 기본적으로, 몰라, 지금 내가 어느덧 강사로서 대부분의 학부모들을 보니까 나보다 좀 나이가 어리시더라고. 이 강의를 지금 한 25년 넘게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대체 내가 제일 어렸지. 학부모들이 다 나보다 나이가 많으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느덧 나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학부모님들을 만나는 게 점점 적어. 내 머릿속에도 그냥 학생들의 부모님 그러면 당연히 나보다 어른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나도 있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전 세대 그러면 너희 입장에서 볼 때는 너희 부모님 세대잖아. 부모님 세대는 내가 어떤 부모님을 보니까 나보다 나이가 10살도 정도 어린 그런 부모님들이 있더라고. 우리 아들도 여친 엄마가 나보다 나이가 8살인가 적어. 내 막내 여동생 뻘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나이에서도 벌써 세대차가 좀 있지. 우리 나이 또래에서 세대차가 있는데, 우리 나이 또래에서의 성 역할은 남편은 열심히 바깥에 나와서 돈 벌고 치열하게, 여자들은 집에서 살림하고 애들 돌보고, 한국도 전형적인 그런 거였어요. 여자가 무슨 뭐 직장 생활을 한다고 뭐 이런 그런 관념이 굉장히 강했고, 남자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거에 대한 무한 책임. 남자가 이제 그 구실을 잘 못할 때 그 역할을 대신 맡아서 돈을 버는 여성은 아주 고달픈, 불우한 그런 이제 인식이 이 전 세대는 있었죠. 지금은 뭐 당당하게 다 둘이 버는 시대가 됐잖아요. 우리 큰아들도 여친이 연봉이 우리 아들하고 비슷해. 우리 아들은 학원 강사이기 때문에 연봉 자체가 뭐 시간이 지나가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고, 여친은 이제 쿠팡에 다니는데 그 전산직이에요. 그 재택근무하고, 얘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연봉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수도 있고. 그 세대가 달라졌지. 젠더 롤, 성의 역할, 그 다음에 남자는 여기까지, 여자는 여기까지. 선생님 어렸을 때는
부엌에 남자가 들어가면 이놈의 새끼, 남자 새끼가 무슨 부엌에 들어오냐고 막 할머니가 또 혼났어요. 그게 성의 경계지. 아니 옛날에 다 그랬다니까. 그만큼 역할이 딱 경계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물리적인 경계로도 정신적인 경계도 마찬가지고 남자는 바람피는 것이 로맨스고 여자는 바람피는 나쁜 년이고 아니 옛날에 그랬다고 옛날에 어? 그래서 첩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잖아. 첩. 남자가 자기 본 부인 말고 다른 부인을 두어. 근데 여자가 자기 본 남편을 두고 세컨드 남편을 둔다. 이런 건 별로 없었거든. 저는 뭐 예를 들자면 아내하고 남편이 있는데 아내 남편이 죽었어요. 그건 재혼하는 거지. 무슨 재혼하는 게. 그 아내가 그 죽은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사귈 때 그니까 뭐라고 하지 않나요? 옛날엔 그랬지. 남편이 죽어서 재혼을 하는 것도 되게 그 여자를 음탕하다거나 그런 인식이 있었지. 수절을 해야지. 남편이 죽었으면 끝까지 혼자 살아야지. 응? 그런 인식이 옛날엔 있었다는 거지. 이게 바로 그 이전 세대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만큼 엄격하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이혼만 해도 사회적인 시각이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이혼녀. 뭔가 하자가 있는 여자. 근데 지금은 옛날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혼을 한 여자 자체도 뭐 살면서 그럴 수 있는 거지. 안 맞으면 되게 당당하지. 옛날처럼 막 숨기고 뭐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성의 역할과 경계가 이 전 세대만큼 그렇게 엄격하지 않은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3번 이후 보자. There is significant variability. 아, there로 시작하는 구문이지요. There 리도부사 해석하지 않고. 아, be 동사는 있다라고 해석하고. 뒤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어디에? Assertiveness and cooperation among women as well as among men. 남자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여성들 사이에서도 Assertiveness, 단호함과 협조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남자는 다 단호한 사람이고 여자는 유약한 사람. 이게 아니라 남자들 사이에서도 단호한 사람이 있고 우유부단한 사람이 있고 여자들 사이에서도 단호한 사람이 있고 우유부단한 사람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자, 비록 갈등 해결 전문가들이 should be able to recognize, 인식할 수 있어야 하지만 뭐를? 문화적 차이, 성별 차이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래야 하지만 그들은 또한 차이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be aware of within group variation, 집단 내의 차이도 이해를 해야 돼요. 고정관념의 위험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남성 집단에는 이런 게 있고 여성 집단에는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차이도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여성 집단 내에서도 이런 차이가 있고 남성 집단 내에서도 이런 차이가 있다. 같은 집단 내에서의 차이 그리고 고정관념의 위험 전문가들이라면 그런 것도 레코나이즈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야. 그래야 전문가로서 성 역할과 그 갈등 관계를 뭔가 해결하는데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하는 거고요. 자, 5번 문화와 젠더 문화와 성별은 그 방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랬어요. 아까 여기 더 웨이 다음에 하우 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문화와 성별이 어떤 방식에 영향을 끼치냐. 사람들이 인식하고 해석하고 갈등에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자, 그러나 we must be careful. 우리는 반드시 조심해서 to avoid, 피해야 됩니다. 뭐를 피해야 되느냐 하면
오버 제너럴리제이션, 과잉 일반화를 피해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조심해서 개인의 차이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의 차이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해됐지요? 딱 여자들의 역할은 이거,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이거, 이렇게 구별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자 내에서도 남자 내에서도 또 많은 차이가 있고, 그래서 과잉 일반화, 여자는 이렇다, 남자는 이렇다, 이렇게 다 너무 심하게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